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야 될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유임입니다. 유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임하느냐? 예? 네. 그 다음에 유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예? 탄핵이 있어요. 탄핵. 그러면 탄핵을 하느냐? 유임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야. 하야가 있어, 하야. 그러면은 유임을 할 경우에 하야나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물러나자마자 6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면서 대통령은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아요. 이거는 국가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거나 탄핵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 국가가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2개월 안에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지면서 이상한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2개월 동안 하면서 도둑질만 할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백이 도둑놈을 우리가 뽑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돼가지고 재벌 등치지 않을까?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탄핵이나 하야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서 검찰에 불려다니고 새로 올라온 1년짜리 대통령이 그 1년 동안에 뭐하겠어요? 다음 또 대통령 나오고 돈 챙기는 일에 목숨을 걸 거야.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공기업 부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산업은행 부채 확확 늘어납니다. 야 저기 2조 5천억 융자해줘. 야 저기다 2조 융자해줘.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 그 뒷구멍으로 다 챙겨. 그런 사람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가의 대통령을 함부로 하야 지키고 뭐 함부로 탄핵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도둑대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이 왜 장면 총리가 내각제를 했는데 이 내각제가 뿌리를 못 내렸을까요? 그 위에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어요. 아니, 윤보선 대통령은 도망을 안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딱 만났어요. 만났어. 그래.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있어? 아, 괜찮습니다. 대통령 계속 하세요. 박정희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대통령을 시켜놓고 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을 하면서 해나가요. 그래 안 그래요? 장면 총리는 깔멜 수도원에 따라가서 숨어가지고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 장면 총리가 그 당시에 도망을 안 가고 진두지휘를 했으면 박정희 대통령과 뭔가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을 거야, 협상이. 그런데 도망을 가는 바람에 혁명이 아주 순조롭게 돼버렸어. 순조롭게 돼버렸어. 근데 지금 역사는 그걸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쿠데타로 교과서가 바뀌었어 또. 근데 나는 그것도 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가의 국법으로 그걸 쿠데타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나 이 장면 총리나 윤보선 대통령이 내각제를 잘 했으면 쿠데타가 났을까요? 안 났죠. 대한민국은 분단국입니다. 남북이 전쟁 중인데 지금 뭐하고 있냐? 휴전 중이야, 휴. 휴. 이 휴전 중인 국가가, 내각제가 됐을 때 대통령과 총리와 내각이 딜이 붙어가지고 전쟁을 일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은 내각제를 해도 괜찮으나 우리 한반도는 내각제 하게 되면 나라 망해버려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부정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세비를 올리거나 뭘 할 때는 기가 막히게 합의를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의 내각제가 돼서 수상을 저기 총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뽑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앉혀놓고 다 국가 예산
다 도망가 버리고 국민은 다 죽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내각제는 그냥 나라, 그런데다가 내각제를 할 때는 북한에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내각제를 할 때는 북한에서 남한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님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님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